애플페이의 한국 서비스가 11월 30일 시작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카드 등록은 물론 직접 약관까지 나오면서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거리 무선통신 결제의 볼모지였던 국내에서 애플페이가 어떤 파급력을 보일지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면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애플페이 서비스가 국내에서 진행된다라는 소식이 전해 들려오면서 관련 종목들 좀 들썩이는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이 최근 국내 영향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겁니까? 뭐 기존 한국에서 애플 유저라고 하면 이제 우리 앱 등이라고 하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애플페이가 계속 없다 보니까 상당히 계속 아쉬움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도 그럴 것들이 OECD 국가들 중에 한국과 터키 빼고는 지금 애플페이 서비스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전체 국가로 보면 63개국에서 애플페이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한국과 터키만 안 됐으니까 굉장히 소외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애플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잠실에 애플 스토어를 추가적으로 열기도 했고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애플 스토어가 국내에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만큼 애플이 지금 어떤 삼성 스마트폰의 과점 시장을 어느 정도 점유율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목표는 30% 이상대로 점유율을 올라가는 어떤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현대카드와 애플이 독점적으로 이제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을 할 건데 앞으로 이제 NFC 단말기 제조 및 시스템 개발을 국내 대형 벤사 6개 그리고 단말기 공급 업체와 지금 협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최근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이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가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수치들을 조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삼성페이 사례가 보여주고 있듯이 모바일 기기 공급자가 제공을 하고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는 우리들한테는 좀 태생적으로 정말 가깝기도 하고 네. 접근성이라든지 사용성, 이 편의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용량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지난 한 해만 대한민국의 이 페이 결제가 221조 원 시장이랍니다. 네. 굉장히 규모가 크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애플페이가 실제로 현대카드와 이제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 업계에 대한 영향,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삼성페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도요. 네. 그런데 그 지문 하나로 결제 너무 간편하고, 그렇죠. 네, 교통카드도 들고 다닐 필요 없어서 편한데, 이제 네. 애플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간편 결제 서비스로 인해서 조금 생활이 편해질 것 같고요. 지금 6개 벤사에 대한 이야기도 해 좋고, 현대카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만약에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하게 돼서 현대카드와 이렇게 제휴를 본격적으로 맺고 들어오게 된다면, 네. 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제 애플페이와 네. 현대카드의 관건은 네. 수수료 그리고 커버리지 여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삼성페이에 수수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네. 카드사라든지 가맹점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인데 애플페이는 지금 은행이라든지 제휴된 카드사에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건당으로 부과를 하고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건당 0.15%의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0.5%에서 1.5%라고 봤을 때 기존 수수료에서 약 30% 정도는 지금 애플에 부과를 해야 된다, 지불을 해줘야 된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현대카드에서 지금 다양한 내용들을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애플페이 전용 PLCC, 그러니까 사업자 카드라고 하죠. 네. 애플 로고가 찍힌 카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만들 계획인 것 같은데 애플페이를 사용했을 때 소비자가 뭐 부가 혜택, 뭐 실적이라든지 마일리지라든지 여타 이런 카드사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조금 추가를 해주게 되면 카드사라든지 가맹점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가맹점이라든지 PG, 뭐 벤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조금 예측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수수료
말고도 이 커버리지가 가장 큰 허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애플페이가 고유하게 쓰고 있는 것들이 NFC, 근거리 무선통신 결제거든요. 이게 특정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10cm 안팎의 비접촉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스마트폰 결제 단말기 사이에서 비접촉이니까 뭐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가지고 이 언택트 시대에서 굉장히 결제 효용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위해 가지고는 포스라든지 카드 단말기에 따로 NPC 기능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방송 전에 방송국 앞에 있는 편의점에도 한번 갔다 왔었는데 여기에도 지금 NFC 포스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NFC 단말기가 있는 곳이 많지가 않고 지금 국내 전체 카드 가맹점사들이 300만 개가 넘습니다. 이 중에 NFC 결제가 가능한 곳이 6만에서 7만 개밖에 안 돼요. 지금 10%가 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시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마저도 단말기 금액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도입하는데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또 여기에 뭐 NFC 단말기는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결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애플 입장에서는 현대카드라든지 가맹점 측에다가 이 NFC 단말기 보급 비용을 지금 정가를 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협상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NFC가 그러니까 터치를 하지 않고 거래가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버스를 탔는데 교통카드 안 찍고 그냥 타면은 제가 탄 거, 내린 거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NFC라고 보면 되겠죠.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교통카드 찍으실 때 와이파이 모양으로 해가지고 손가락 맞아요. 모양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NFC 결제예요. 제가 알기로는 티머니라든지 교통카드 쪽에서는 NFC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가맹점에서 NFC가 가능한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지금 뭐 애플페이 이슈로 인해가지고 PG사, 벤사들의 시세 분출이 있었고 뭐 추가적으로 관련 종목들이 무엇이냐, 뭐 NFC 유심칩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기업들이 어느 곳이냐 해가지고 순환매가 잠깐씩 테마적으로 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실제로 NFC 단말기를 제조하고 PG벤사를 같이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옥석 가리기가 가능하다. 뭐 그런 기업들을 조금 바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KG 이니시스라든지 한국정보통신 등이 지금 NFC 단말기를 보급을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 정도 보시더라도 지금 NFC 단말기가 키오스크로 계속 판매가 되고 있고요. 거치형 그 포스기에서 NFC 결제가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정보통신도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NFC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PG사, 벤사 결제 대행 업무를 같이 하면서 NFC 단말기를 같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살아남을 것이고 애플페이가 실제적으로 도입이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했을 때 근거리 무선통신 관련주를 중심적으로 좀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줬고요. 두 가지 종목 언급해 주셨습니다. 투자 판단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